결을 다 잡고 네. 앞머리의 양을 맞춰준 다음에 머리를 잡아 끝쪽을 팍! 솔직히 말하면은 아이비리그는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명호님한테 네. 첫마디가 아이비리그였잖아요. 맞아요. 저 그 이유가 턱 때문이에요. 턱이 좀 엄청나긴 하죠. 얼굴형이 길어서 네. 오히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시원하게 오픈을 시키면은 시선이 분산돼요. 명호님이 항상 아셨던 게 네. 머리를 자르고 보면은 앞머리가 항상 네. 여기 있어요. 넘어가거나 네. 아싸를 완전 길러서 무겁게 압축을 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네. 정말 애매한 것도 아니라 본인이 외모를 깎아 이러면은 이마 여기 노출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노출되는 하얀 부분과 노출되지 않은 검은 부분이 네. 이게 둘 다 보이면서 길어 보이는 거죠. 배로. 벌써 분석을 하셨군요. 이미 제가 네. 진짜 많이 봤어요. 벌써 분석을. 언제쯤 해드릴까? 아니 남자들 다 미용실에서 다 똑같지 않? 아니 나 솔직히 나 미용실에서 이렇게 물론 연하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지만 처음 많이 소통을 해봐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이제 말을 할 시간을 안 줌. 그 다음에 또 손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 팔을 해치우고 다음 또 이제 손님 받아야겠다. 약간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할 그 기회가 없어요. 근데 진짜 머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정말 정확한 역삼각형이 여기 도형을 그냥 갖다 박았어요. 여러분들 제발 이 대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수술 뭐냐? 네. 역삼각을 직각으로 만들어주기. 오. 두상형을 성형시키는. 그리고 역삼각을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주고 직사각형을 좀 압축시켜서 정사각형 각도 만들어주기. 두 번 작업을 해야 돼요. 역삼각형 두상형이 아이비리그 컷을 하면 생기는 일. 생기는 일. 자, 앞에 볼게요. 네. 아니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뜨냐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오바 떠는 게 아니라 머리 이렇게 지금 떠요. 편한데? 편한데? 응해. 결을 다 잡고 네. 앞머리의 양을 맞춰준 다음에 머리를 잡아 끝쪽을 팍!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 아니.. 아니 암살.. 아니.. 아니 암살.. 사실 명훈아 진짜 미안한데 여기까지 몰래카메라 아!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잘가. 와.. 그리고 남은 부분 위에서 눌러주게. 그리고 남은 잔여물로 앞머리를 골대로 올려줍니다. 이마가 너무 예뻐요. 이 정도? 살짝 내려주는 거야 그냥. 여기다가 이제 약간 빗으로 톡! 톡! 쳐가지고 까실까실한 약간 또 그런 또 낭만이 또 있어요. 오, 아니, 야, 진짜. 아니, 이거 뭐예요? 오, 야, 진짜 크다. 와, 뭐야. 연하형이 하라는 거 이제 다 할 거야. 근데 난 지금 연하 신도, 광신도. 연하형이 이렇게 만들어줬어. 아, 서 있어. 안녕!